돌아오셨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시죠? 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원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이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죠.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고 큰 변화를 꼽으라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가 없다면 육신은 살아있지만 아직도 죽은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논리와 이치를 교회 안에 들이대니까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다투는 겁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싸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육적인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근본적이며 본질적이며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말하면서 육적인 삶을 끝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나의 육적인 생활 방식을 영적인 생활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육적인 생활 방식이란 사람의 이성, 즉 내가 가진 지혜나 경험이나 느낌을 성경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더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바울의 탄식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해와 인식으로는 영적인 구원이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사건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죄도 없는 예수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한단 말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절실했고 필요했던 것은 정치적인 자유였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빨리 해방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잘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은 십자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육적이지만 나는 영적이야 라고 하는 이런 말도 참 문제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 이런 걸 구별하자고 영적이느니 육적이느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란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성령을 가장 많이 언급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왜 자꾸 성령을 말하는지 우리 성경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보혜사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기 위해 오신 분이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령은 내 안에 거하시지만 그분이 오시면 내가 또한 그분 안에 거하는 이른바 상호 내주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보혜사는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진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물질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한테 성령이 왔는지 마귀가 왔는지 분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에 와 닿는 사건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는 것이 다 옳았습니다. 내가 다 잘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무조건 내가 이겨야 되는 겁니다. 왜? 내 판단이 옳으니까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에 와닿는 사건들이 일어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런 사건들이 성령이 깨우치면 내가 진짜 큰 죄인이구나. 내가 태어나서 한 일이라고는 숨쉬는 것 빼고는 다 죄짓는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성령님이 알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한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 알게 되는데 누구 때문에 알게 되느냐?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은 곧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의 이름을 부르기를 거절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내가 변하려고 애를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 변화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 앞에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본질적인 변화, 이런 성령의 역할을 두고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방언 몇 마디 한다고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언 몇 마디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성령 충만한 겁니까? 본질적인 변화가 인격적인 변화로까지 연결되지 못한다면 자기가 가진 그 은사로 남을 도와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교회가 바뀝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니까 자꾸 세상의 질서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니까 세상의 관계를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적인 교회가 되고 바뀌지도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날마다 영적인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 종이,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교회,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적인 변화라는 것은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도 은혜죠. 이것도 아무 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사건이며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놀라운 것이 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무엇인들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 세상의 영,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되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도 감사, 죽을 병에 걸려도 감사,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그런 찬송가가 있죠.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이라는 찬송가가 있죠. 거기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짐으로 변한다. 이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지 않게 된다라는 말이죠. 내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세상의 질서에 찌들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질하지 않습니다. 갑질한다는 것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교회가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오라고 하기가 민망하니까 자꾸 전도를 피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마을에 가서도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로 좀 오십시오 하고 여러분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소문이 마을 사람들에게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자신 있게 나가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하고 입이라도 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이 그런 형편일까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우리가 먼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인간이 저렇게 사는 것이 사는 거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인격적인 삶이구나. 호두교회 다니는 저 집사님, 야,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는 인격이네.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 아시죠? 여러분, 이 말은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믿는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져야 하는 거예요.
교인 한 사람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까지 40년 걸렸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져야 하는 겁니다. 썩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교회 왜 다니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제가 오늘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왔어요? 하고 물으면 이렇게 답하세요. 죽으러 왔습니다. 죽으러 왔습니다. 저 죽으러 왔다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죽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돼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발을 디딜 때는 참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내일 당장 죽을 만한 상황인데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죽으면 더 좋은 곳에 가는데요? 뭘 걱정합니까? 초대교회가 2000년간 존속되어 온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런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질서 속에서 그들과 함께 동화되었다면 지금은 교회라는 말 자체가 아마 세상 속에 스며들어 녹아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거나 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환경에 있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내추럴한 삶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해하고 비난하고 사는 것, 원래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내추럴한 삶을 산다는 게 문제죠.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할 게 아니라 불쌍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그들의 삶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고 하지만 사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그 어리석은 삶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런 분별은 육적인 눈으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이런 분별이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신령한 자가 된다는 것은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성령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질서에 묶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사야 40장 13절로 14절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멘.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의 기준으로, 영적인 삶의 기준으로 그들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이 변혁적인 삶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개혁적인 삶은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영적인 변화, 내면으로부터의 변화에서부터 옵니다. 즉, 우리 안에 질서가 바뀌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안 되고서는 이 세상에 살면서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육을 시킨다고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 제자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십자가를 좀 질 텐데, 야, 져야 되겠냐? 안 져야 되겠냐? 니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의논 안 했습니다. 왜 의논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서로 시비를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행선을 달립니다.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비하면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이기려고 하거나 설득시키려고 하면 당연히 참패를 당할 겁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세상의 질서가 앞서니까요.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질서를 끌고 와야 하거든요. 세상의 기준을 훌쩍 뛰어넘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영적인 변화, 영적인 각성,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세상의 변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변화를 말합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 모습이 세상이 보기에도 한심스러워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이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교회는 성령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아야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본질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극적인 변화를 통하여 우리 삶의 본질을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교회로 끌고 들어와 육적인 마찰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인 변화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 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좌정케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 오늘 하루를 천국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